클래식 음악에서는 강약, 중강약이라고 하는 네, 그런 비트를 주로 사용하죠. 그래서 클래식 뭐가 있을까요? 뭐 강약, 중강약 이런 식으로 원, 투, 쓰리, 포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원, 투, 쓰리, 포, 원, 투. 3, 4 이런 식으로 1, 2, 3, 4에 1과 3에 특별히 강이 들어오는 게 클래식의 기존 어법입니다. 그런데 이 흑인들이 사용했던 음악은 이 랙타임이라고 하는 음악은 약간 그 당김음, 오른손에 싱코페이션을 사용해서 멜로디를 훨씬 더 강하게 뭐 혹은 약하게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리듬감을 줬고요. 왼손은 클래식의 기존 어법대로 1, 2, 3, 4 이런 것을 사용했습니다. 이게 어떤 노래가 대표적인 노래겠냐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. 그쵸? 지금 왼손은 계속해서 원투를 계속해서 정박에 치고 있는데 오른손은 멜로디가 어떻죠? 이런 식으로 강세를 바꿔서 당김음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절뚝이는 듯한 어떤 그런 음악을 만듭니다. 그래서 뒤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절뚝이는 듯한 느낌을 만들죠. 이게 바로 흑인 리듬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별한 특징이었던 것이고,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네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어떤 그런 리듬감과 조금 다르니까 이것을 절뚝인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절뚝이다라는 뜻의 lagged 그리고 박자라는 뜻의 time 합쳐서 랙타임이라는 장르로 완성이 됩니다.